좀더 직설적으로 나온 지가 좀 며칠 됐네요. 저는 며칠 사이에 안 들어가 봤지만은김소현 변호사가 그렇게 공개를 했네요.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해계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강용석 후보 해계 일체 관여한 적이 없고 권유본부장과 이성훈 차장이 선거법 관련 질문하면 답해드린 것이 전부라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선거에서 직함을 가진 제가 이익 제공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매번 유세연설 가주려고 오갈 때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에 도움을 요청받아 오갈 때도 그 어떤 비용이나 식사 제공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보 주변 분들 고생한다고 사드리고 응원드리고 왔습니다. 언론인들 취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는 강용석 경기도 지사의 정치 자금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내역이네요. 후원 내의 기부금으로 약 20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네요. 19억 7,100, 5,500, 이게 뭡니까? 예. 약 19억 맞죠? 예, 19억. 예, 19억 맞네요. 19억 정도의 수입을, 19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선거를 끝낸 다음에 잔액이, 예, 마이너스 62,150, 예, 65,154억입니까? 예, 여기 뭐, 보시게 되면 다 나오죠. 예.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언론인들 취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아호텔의 99만원 식대. 선거 사무원 55명, 백화점 쇼핑, 가로열구 영수증 분실, 음악다방 등등, 소고기, 서시, 70만원에 80만원치 먹방에 완전 김혁영 저지 가라입니다. 아마 여의도 선거판에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자료를 들여다보시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준컴이 가족회사라고요. JJ라는 곳은 강용숙 후보 아들이 이사로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K는 총괄선대본부장 권육시 법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보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옷값, 여론조사 차량, 인건비, 임대료 등 별도로 다 지급됐기 때문에 가세연이 관여했다는 중개비와 홍보비 외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비용을 지급할 명목이 없습니다. 당연히 권육시나 저 차명전 위원겸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로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흔한 외백 현수막도 없었고 선거 사무원들 피켓 들고 돌아다닌 것도 없었습니다. 도지사 선거 때 통상 쓰는 지역 사무소도 별도로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공보물도 일반 다른 후보들보다 사이즈가 작고 페이지 수도 적고 종이 무게도 떨어지는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서초갑 선거나 예전 유승을 총선 공범물하고 비교해보면 견적이 바로 나옵니다. 큰돈 들어가는 저런 임대로 외벽 현수막 사용 없었고 사무원들 아침 인사 등 일체 없길래 인건비도 아껴나 보다 했는데 55명이나 선거 사무원들에게 돈이 나갔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은 감시 뭡니까? 그냥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부라는 것은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책 잡히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개난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필요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데, 나중에 한보세의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이 조신조신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막 나가다가는 완전히 박살 난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74쪽짜리 강용석 여러분들 후보의 모든 지출 내역이 19억 원 이상 정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검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무원들 출근부랑 가세현 영상 등을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사무실용으로 구매한 수백만원짜리 탁자, 한샘 도무스 제품, 568만원짜리와 의자 등은 다 어디로 가져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권유 씨가 중컴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말한 펠리세이드 차량은 광교 SK 브레이크 주차 등록한 현황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3자 기부행위였는지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중금 소속 직원 이승훈 차장을 후보자 수행원으로 제공받고 사실상 인건비를 돌려서 준 것이라면 이 또한 전부 선거법 위반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료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법과 판례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 김소연 변호사가 선거를 서너 번 아마 참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잘알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란 것이 뭔지. 우리는 선거를 직접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선거법 위반인지를 아리숭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훤히 다알거 아닙니까? 자료가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4.15 선거 무효소송의 100여 건 이상 정도를 강용석 변호사와 맡았기 때문에 승관이하고 여러분들 뭐죠? 맞선 관계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승관이 이름 책을 잡히게 되면은 그런 선금 무효 소송이 제대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나그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모두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 이하가 있겠습니까? H.K.님은 더 가혹하게 이야기합니다. 20억 후원금 받아서 그돈 전부 쓰려고 경기지사 나온 것입니다. 참말로 기가 나. 막힙니다. 돈이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는 짐작은 했습니다. 제 역시도 그런 짐작을 했지만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하기에 저는 예전에 큰 무슨 호텔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비싼 식사를 대접하면서 무슨 선금 무효 소송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한다기에 저 젊은 사람들이 참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죠. 세상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뭡니까? 엉망진창, 징흥탁, 구름턱이 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썩은 곳을 멀리하고 썩은 곳을 여러분들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어야 세상이 뭡니까? 엉망진창, 구름턱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정치 자금 수입 지출 및 내역은 앞으로 상당 부분 여러분들 문제가 될 겁니다. 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세빈 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비 님이 선거 후원금을 받아서 하야다 가서 식사를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